네, 안녕하세요. 본대로 말하라서 5년제 프로파일러를 맡은 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장르물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장르물 안에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단서를 찾아가는 그런 수상으로 좀 재밌을 것 같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연재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 상황을 캐릭터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그 민상원 님이라면 예전에 이제 그 보이스라는 작품에서도 같이 한번 또 작품을 썼기 때문에 한번 또 다른 캐릭터를 같이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현재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셨는지. 아무래도 그 수사물이지만 실질적인 판타지를 좀 포함하고 있는 수사물이다 보니 사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픽처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사실 비밀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연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범죄 현장에 수사를 하고 그 범죄 현장을 가서 그 범인을 잡고 이런 식의 어떤 능력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에 부딪히면서 제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그 중심축 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 속에서 뭔가 또 풀어봐야 되는 시간들이 느낌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로파일러로서 사건을 다하는 시간들은 심리보다는 프로파일러이기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리를 뺀 상태에서 가야 하는 측면이 좀 더 많이 있어서 좀 감정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나갔으면서 평상시에 굉장히 건조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표현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과 외부에서 발로 뛰면서 공조하는 형사라는 점이 보이스랑 약간 큰 틀에서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감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그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까 예전에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해가는 시간을 느끼게 있었던 영화잖아요. 아무래도 이 프로파일러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면서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도 편안한 식의 느낌이 있어서 보이스에서 남아있었던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그 감정을 그 잡으면서에 대한 시간도 느낌이 좀 달랐다고 생각한다면 보이스 때가 조금 제가 대사를 하면서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마지막에 그 범인을 잡고 미란다 오치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 대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형사들은 사후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단서를 찾아 범인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보이스는 119 같은 식이었던 상황에서 119이지만 해서 그곳에 가서 그 범인을 잡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의 느낌을 그 형사 자체가 느끼다 보니까 감정과 그 이성이 굉장히 같이 거기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번에 만났던 이 본대로 말하라에서 대한 이 프로파일러는 조금 더 이성적일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감정이 논리적으로 더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아마 좀 더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계신 그 분들이 상황 속 안에서 또 사건을 찾아가는 식의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사건마다 뭐 사진 사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범죄 현장 안에서의 대화도 있지만 사건이 표현하는 색깔이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인간적인 식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사건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잔인하면서 끔찍한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풀어가는 식의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결해 가면서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가는지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치유해 가는지에 대한 그런 표현 방식과 이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운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